고랭지가 많은 정선 지역에는 최근 지구온난화 대응 작물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116헥타르에서 3,400톤 이상의 사과가 출하될 것으로 보여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해발 500m 백두대간 기슭에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해집니다. 처음 사과 농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되면서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보다는 한 7, 80% 소득이 좀 높고 예. 물론 저게 일손은 좀 더 가지만은 소득 면에서 70, 한 7, 80% 높으니까 할 만하죠. 고랭지 농민들 손에 길러진 사과는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쳐 정선 사과 이름을 달고 전국으로 출하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기후변화 대비 작물로 사과를 선정한 정선군은 지역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재배 면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 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264곳, 올해만 3,400여 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정선군은 오는 2022년까지 사과 재배 면적을 300헥타르 이상, 생산량은 연간 9,300톤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선 아리랑과 사과 모양을 결합한 공동 브랜드도 개발해 마케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진짜 신뢰받는 정선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28억을 그 내년도에 투자해서 에이펙 시설을 완료해서 철저한 선별과 그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 상자에 평균 4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정선 사과가 고랭지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